타격이 가장 네. 강력한 대사로는 네. 유시민 작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대중적인 그렇죠. 이 그 화제를 그 불러일으키는 이 능력이나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소통 능력이나 잠재력 이 큰 분은 틀림없죠. 근데 유시민 작가가 네. 나오면 박형규 교수가 나가는 겁니까? 양말. 저는 그 체급이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. 근데 여성들 그... 둘이나 배출할 수 있겠는데? 자꾸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얘기하지 말고. 근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? 아니, 물론 본인은 지금 정치 안 한다고 예. 생각을 하니까 방송만 하시고 또 그러시니까 이게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뭔가 이게 좀 여권이 억울한 게 많으니까 그걸 좀 해소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이 그 방어해줄 분은 우리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굳이 너무 본인이 굳이 더구나 그거를 홍준표 대표하고 이 각을 세우면서 나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정치 관련해서야 아니면 뭐 본인 뭐 이제 뭐 인문 사회적으로 또 뭐 이렇게 컨텐츠 아니죠 이거는 정치 뉴스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. 근데 이게 그 정치를 할 생각 대선 주자로서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는 이런 결정 안 했을 거라고.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렇죠. 본인이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뭔가 해볼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게 맞죠. 근데 지금 상당히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설적이게도 이분이 정치적인 야심이나 뭐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증거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. 제가 야당일 때, 야권 편일 때도 이 설전을 해봤고 여권 편일 때도 해보면 야권일 때 훨씬 편하거든요. 그렇죠. 막 얘기하면 되거든요. 왜냐하면 공격거리가 늘려 있으니까. 근데 여권은 계속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. 막 얘기하는 거 아닌데. 아니, 그렇죠. 네. 그때 그 사람 막 얘기했어요. 상대 요즘은 그냥 편안하죠. 예. 그러니까. 사실 그게 뭐 야당하는 맛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예.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제 현안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수비를 하겠다. 수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계산하에서 움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. 그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라는 방송 이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. 홍준표 대표가 하는 건 홍카콜라고 여기는 갈릴레오에 빗대서 알릴레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? 그 이름 가지고도 두 사람의 특성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즉자적으로 와닿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알릴레오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좀 지성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뭔가 좀 지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두 사람의 캐릭터가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여권으로서는 대선 주자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고 상당히 경쟁력 있고 대중성 있는 주자라고 하면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본인이 과연 그걸 전제로 행보하느냐 저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.